지구의 그림과 친구들의 옷을 파는 곳에서 용하다는 도사님에게 올해 운세를 물었다. 누군가의 미래인의 직업을 맞춘 분 보고 있으면 왠지 기운이 느껴지는 분 올해는 무슨 일이 생기려나 집중을 하고서 카드가 나왔다. 올해 나는 나의 주변에 어떤 남자가 만든 말에 휘말려서 일을 망치고 관계가 전부 뒤틀린데 사랑하는 너와 헤어지고 올 6월엔 활동을 못하고 지금의 친구들을 떠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대. 난 원래 이런 말들은 재미라고 생각하는데 심리학을 공부했었고 이룰리 인정이 없는데 집으로 오자마자 눈물이 줄줄 났어. 애인 품에서 친구의 곁에서 무슨 장난처럼 울었어. 난 이제 잃고 싶지 않은 게 너무나 많나 봐. 지금이 너무 소중한가 봐. 울다가 웃었어. 근데 그 새끼 누굴까? 감사합니다. 공연 너무 오랜만에 해서 계속 비 때문에 공연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램프 연결을 안 하고 이렇게 선출만 되게 하다 보니까 너무 어색하고 되게 한국에 정말 사람이 많네요. 사회성이 안 그래도 좀 낯을 가리는데 네, 이제 정말 마음의 공간이 더 이제 사회성이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요. 사회성이 낯이 많이 가린다고 하죠. 낯 많이 가리세요? 저만큼 가린 분 계세요? 아 많이 가리시는군요. 염색하셨네요. 미용실에서 하셨어요? 셀프 하셨구나. 미용실 부끄러우시죠? 저 진짜 일부러 불친절한데 미용실 갔었어요, 맨날. 한 지도 오래됐는데, 전에, 예, 요새는 안 자라고요. 많이 자랐죠? 저를 전에 보셨던 분들이 계셨더라고요. 많이 자란 걸 느껴주시고. 친구들이 진짜 자연인이라고. 네. 오늘 냉이를 막 먹고 왔어요. 다듬어서. 흙도 별로 안 털고 먹어요. 어쨌든 불친절한 미용실에 왔었어요. 전에 그분이 이렇게 머리 자르는데 보세요. 뭐 다른 손님 질문하면 뭐라는 거야? 그러면 막 다 아 저기가 뭐고 아, 지금 뭐라고 했어? 뭘 다 설명해 주면서 낯을 가리니까 낯 가리는 거랑 상관이 모르겠는데 불만사항을 잘 얘기를 못해서 거기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매주시잖아요. 오늘 너무 세게 매주셨는데 안 할 수 없었어. 이거 나중에 풀었을 때 도랑동에 있는 데입니다. 성북구 도랑동에
질문하실 거, 아, 질문도 많이 많네요. 아, 도남동 사신다고 어떤 분이. 도남동 사신 분 누구세요? 근데 제 딱 느낌이 왔어요. 도장하고 어? 아 진짜 한시간 봐도 어? 한시간만 사세요? 아 그쵸. 그게 대한민국 가장 큰 아파트 단지거든요. 오 어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말하라 문자로 뭐 아 도남 시장 사시는구나. 그러네. 만족하세요? 만족하세요? 만족하시면 끄덕끄덕 운세 괜찮은데? 네. 조금만 이렇게 저, 요, 여기다 대주시면 안 돼요? 제가 거기 뭐라고 썼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. 저요? 네. 저 두 번째. 아 그래요? 네. 아 죄송해요. 첫 번째 운세 뽑으시면 아 이거 있어요. 첫 번째 곡을 들어보세요. 노래를 듣고 가장 처음 떠오른 현황사 2021년 당신의 기운입니다. 이 기운을 요리조리 사용해보세요. 2021년 미래가 떠오르셨다. 어떤 미래가 될지 제 생각에는 미래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무슨 영험한 기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뭔가 만들어내는 공연입니다. 미래라고 하면은 그 미래 셋 있잖아요. 그래서 주식을 그 자산을 어떻게 조금 주식하시나요? 안녕하세요. 조금 하세요. 한 주 있어요. 한 주요? 아, 제 생각에는 한 두 주 정도를 늘려보시면 어떠실지. 조심스럽게 제안 드립니다. 주식을 저는 네, 되게 그런데 보수적이어가지고 두 번째 노래 하겠습니다. 근데 그거 뽑으시고 하세요. 아, 또 없으신가요? 아, 문자로 남겨주실 수 있어요? 멀리게 해가지고. 좀 특별한 공연이죠? 제가 이렇게 약간 물방울 같은 데 갇혀서. 아, 제가 기억에 남는 단어가 를 조심하라고 하셨고 하라고 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기억에 남는다고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? 그러셨는데 주변에 심리학과 심리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일단 조심하시고 제가 심리학과 그러니까 저도 조심하시고 또 심리학을 조심하려면은 그 심리학에서는 프로이트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무슨 누가 프로이트 얘기하면 그 사람을 조심하십시오. 프로이트 얘기하면